안녕하세요. 촬영이어서 인사하는. 네, 오늘 하실 때가 여러분 그 주택정책 쪽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야간반은 지역주거제까지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144쪽 보시면, 5절에 주택정책이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임대료 규제, 다른 말로 가격 상한제 또는 최고 가격 규제 그랬는데요. 위 보시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임차인들이 부담하기에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임대료를 설정하여 그 이하로 거래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두 번째 줄에 낮은 수준, 낮은이에요. 낮은. 그러니까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한다라는 거죠. 괄호 2번까지 봐버리면, 규제 임대료가 균형 수준보다 높은 경우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낮아야지 효과가 있지, 높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제인데요. 임대료 규제이다. 요거 우리가 흔히 최고 가격 규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 가격 규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가 좀 많이 되면, 가격 규제하는 방법이 뭐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최고 가격 규제, 뭐 최저 가격 규제, 그다음에 이중 가격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최고 가격 규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현재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부가 최고 얼마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얼마냐? 봤더니 아까워라. 균형 가격이 500원에 100개다 뭐 이렇게 보시자. 그럼 비리 완전 조금 이게 한번 떨어지면 이래요. 너무 아깝네. 그래서 현재 균형 가격이 500원에 100개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평당 5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긴 하죠. 무슨 뭐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야, 서민들 보호를 위해서 안 되겠다. 임대인들한테 평당 300 이상은 절대 받지 마세요. 라고 이제 정부가 규제하는 겁니다. 규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싸서 죽겠는데, 정부가 이보다 높게 규제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700 이상 받으면 세금 좀 맞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진짜 약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고요. 현재 너무 비싼 거니까 이보다 낮게 규제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최고로 받는다 하더라도 300 이상은 못 받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최고 가격 규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의 의미를 좀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인데요. 자, 500일 때는 이 수요자는 100개를 소비하죠. 그런데 300이 되니까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100개보다 많아요, 그죠? 130개 정도를 소비한다라고 치자. 그러면 공급자는 어떻게 하느냐? 공급자도 500일 때는 100개를 임대 공급하고 있는데, 300이니까 이게 가격이 싸죠.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100개가 아니고 한 70개만 임대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정부가 간섭 안할 때는 100개가 임대되고 있었는데, 지금 70개로 임대주택이 줄어든 거죠, 양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집을 구하는 사람은 130명입니다. 수요자. 그런데 공급자는 70개만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즉130 빼기 70이니까 이제 60명인데, 60명만큼 수요자가 넘치죠. 그래서 이런 걸 초과 수요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가 넘치면,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300보다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균형으로 되돌아갈 텐데,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해버리니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봐라. 이 사람 입장을 우리가 수요자, 즉 임차인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대략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초과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택난에 시달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을 구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이 주거 이전이 이 제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뭔 말이냐? 뭐 거의 다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려버렸는데 아까 싸니까 수요자는 130개를 집을 구하려고 그러고 공급자는 돈이 안 되니까 70개만 임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60명은 지금 집을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난에 시달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서울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세종시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 이제 한 5, 6년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내려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텐데 와서 집을 구하려고 했더니 주택난에 시달리더라. 집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고시원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대충 있다가 뭐 주말이면 집에 올라가서 이제 쉬었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요 사람이죠. 그죠? 기존 임대주택이 용도가 전환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도 전환이다. 기존 임대주택의 용도 전환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여기 원래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는 지금 100개가 임대가 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300 이상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70개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30명은 원래 임대 사업을 하다가 용도 전환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더 쉽게 말하면 일부가 망한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기존에 임대사업 하던 사람들도 망하는데 누가 임대사업 하려고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또 안 해요. 신규 투자. 그래서 아무도 신규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신규 투자 깊이. 이게 70개로 줄었으면 누가 신규 투자를 해가지고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양이 모자라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70명은 돈이 돼서 남아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한 200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300밖에 못 받으니까요. 왜 남아있느냐? 별 대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처럼 용도 전환을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망설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떨 가능성이 있느냐?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질적 저하 현상이 뭐냐 하면요. 뭐 간단합니다. 원래 이 임대인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전화해서 주인 아저씨 저 어디가 고장 났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바로 고쳐드릴게요. 막 고쳐주는 사람인데 지금은 원래 500 받아야 정상이긴데 300밖에 되니까 지금 손실이죠. 손실. 그 다음에 집을 구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자주 만났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 전화가 왔어요. 뭐 수도가 터져가지고 엉망입니다. 좀 고쳐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잘 고쳐줬겠지만 손해를 보니까 전화기를 꺼버리고 이제 안 받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뭐 알아서 고치든지 아니면 뭐 집 구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가든지 너 맘대로 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질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130에서 70명까지 60명은 집을 못 구했죠. 아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집을 구할 수 있느냐. 여기 70개하고 수요 곡선이 만나는 선까지 지불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인데 예컨대 500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한 800 정도라고 치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암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암시장이 뭐 잘 아시는 바 블랙마켓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뒷거래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들을 주로 거래하는데 그런 데가 암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불러가지고 자 이제 뒷골목으로 가가지고 자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람들 없는 데서 계약서는 300으로 써야 됩니다. 계약서.
왜냐하면 300보다 높게 쓰면은 세금을 두드려 맞으니까. 단 집을 구하시려면 뭐 나한테도 좀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뒷돈 좀 주세요. 이게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만큼은 뒷돈 달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음성적 지불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임대료 규제가 원래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을 위해서 한 거죠, 이거. 서민을 생각해서 가격을 좀 싸게 유통하려고 그런 건데. 문제는 재화의 양이 원래 100개보다 훨씬 줄어요. 이렇게 규제하면. 왜냐? 공급자들은 돈이 안 되니까 당연히 줄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들을 상당히 괴롭히게 되죠.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 장점 이런 걸 따져볼 텐데. 즉 비판도 해볼 텐데요. 그게 또 문제에 나오니까요. 여기 임차인은 집 구하기 어려워지고요. 또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그 다음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질적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고, 집을 아직 못 구한 사람은 암시장 가가지고 막 사정사정하면서 뒷돈까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을 굉장히 위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는 굉장히 나쁜 제도 중에 하나예요. 특히 단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장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 정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뭐 오늘은 다 하긴 힘들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 느끼시면 돼요. 아, 어쨌든 그래프가 좀 분석이 되면 언젠가 되겠죠. 뭐 한 1, 2월 달, 3, 4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뭐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만 들어도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에 이해가 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비판까지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의의는 보셨죠. 그래서 효과 보시면 방가를 일본의 임차인인데, 자, 수요 증가를 했는데요. 임대료가 낮게 규제되면 임차인은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감소하므로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이동이, 주거 이전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멀리서 출퇴근하거든요. 고로 교통비용이 증가한다. 그 이야기고요. 바로 이번에 임대인이죠. 공급 감소.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들과 수익을 감소시키므로 임대인은 전환 비용보다 전환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계속하여 전환을 하려 할 것이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용도 전환한다. 그 이야기죠. 용도 전환.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게 속 편하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마지막 줄에 또한 임대인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여기 신규 투자를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질적으로 저하된다. 아,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로선물의 시장이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임대료 규제는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므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아까 그랬죠. 암시장에서는 가격이 P1에서 형성되어 규제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여기 P1이 지금 800입니다. 800. 우리 그러면은요. 규제가격은 300이고요. 그래서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암시장 가격과 규제가격 차액인 음성적 지불이 수수될 수 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요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음성적 지불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서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공부가 조금 되면 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별도로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 분양가 상한제는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요, 경제학.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에서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라는 정책은 있어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도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이중가격 제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분양가 규제 그런 이론은 없어요. 이거랑 똑같거든요. 가격 규제에 둘 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는 원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당연히 이거는 알게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있긴 있죠. 요거는 임대료고, 임대료. 요거는 임대료예요. 집을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분양가 가격이에요. 가격.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두 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뭐 두 개만 나중에 기억하면 돼요. 임대료 규제 그대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건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가 유제는 나중에 한 5월 정도 임대료 규제가 좀 잘 됐을 때 뭐 그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47쪽에 큰 3번의 주택 보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가로 1번은 생산자 보조, 가로 2번은 이제 소비자 보조를 했는데 소비자 보조가 임대료 보조라고 돼 있죠. 그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임대료 보조 정책이란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과세 소득을 공제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보조 방식 봤더니 뭐 현금 보조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고 뭐 등의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럴 때 요거는 동그라미 3번까지 봐버리고 분석할게요.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저가 임대주택 소유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 말이냐. 임대료 보조죠.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가 굉장히 나쁜 제도라면 이 임대료 보조는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요. 뭔 말이냐. 여기 저소득층이 정부가 이 사람들 소득을 조사해 봤어요. 얼마나 보세요? 그랬더니 월 100만 원 번다 그러더라. 와, 근데 정부가 답답하죠. 왜 답답하냐. 요 100만 원 가지고 임대료도 내야지, 쌀값도 먹는 것도 해결해야지, 애들 학원비도 돼야지, 교육비 돼야지, 야 이거 가지고 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내가 임대료만큼은 보조할게 이렇게. 그래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치자. 이렇게 이제 정부가 돈을 주면 저소득층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공통이 생겼으니까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사겠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려보셨던 그래프여서 조금 더 익숙할 텐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지역지구제에서 공부했던 뭐 장단기라든가 완전경쟁시장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리면서 분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균형가격이 500원에 100개였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소득 증가 때문에 수요가 늘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우측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균형은 옛날 수요 공급이죠.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수요 공급이니까 이리 가는 건데요. 그 이야기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 500보다 올라가서 600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저번에 완전경쟁시장 할 때 보셨지만 완전경쟁시장은 초과 수익은 없고 정상 이윤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또 진입 또는 퇴거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진입의 자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 기존의 공급자는요 원래 균형가격 500만원을 받으면 정상이익입니다. 이게 정상이익. 그런데 수요 증가 때문에 지금 100을 더 받은 거죠. 그러면 100만원의 초과 수익이 있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수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가 돈 좀 번다는 소문이 많이 났다 그 이야기죠. 초과 수익. 이야, 그저 임대시장에 그 공급자 걔 돈 좀 번다 그러던데. 그러면 너 혼자 보세요 라고 아무도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고 새로운 공급자지 시장에 진입하죠. 한 명 있었는데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그러면 공급자가 몽땅 시장에 들어오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팔겠다는 사람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래서 가격은 다시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균형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다시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누가 돈 번다 소문난다 그러면 가만 놔둔다고요. 완전 경쟁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새로운 공급자가 진입한다고요. 그런 게 진입의 자유예요. 진입 퇴거의 자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단 말이냐?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번에 우리가 지역 지구제할 때 보셨지만 우리가 단기는 수요가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수요가 이동하는 거죠. 단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기에는 공급이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급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리 간 게 맞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쪽을 거쳐서 단기에 장기는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더라. 그래서 이제 분석의 순서, 먼저 단기, 나중에 장기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셨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격은 그대로이지만, 양이 늘었다, 양이. 200개로. 요거는 뭐 대단히 좋은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임대료 규제는 왜 나쁜 제도이냐? 사실은 양이 줄어서 문제예요, 이건요. 양이 줄지만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는 아니겠네요. 어쨌든 문제가 작아요. 그런데 얘는 양이 줄어버리니까 집을 못 구하는 사람도 생기고 복잡한 거예요. 암시장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가격은 똑같은데, 가격은 똑같은데 양이 감소했다고요? 증가했다고요? 증가. 그러니까 일단 그냥 딱 잠깐만 쳐다봐도 집 구하기는 쉽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가격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실은 정부가 이만큼 돈을 지원해 준 거죠. 주택 구입하라고.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부가 도와준 100만 원만큼은 싸게 집을 구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또 하나 정부가 이걸 주면서 당연히 이 100만 원은 소주 마시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소주 마시면 애들 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가지고 어디 저희 강원랜드 가가지고 노름하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느냐. 계약서 가져오세요. 계약서. 그러면 내가 돈 드릴게. 이렇게 주택 구입에 쓰세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저소득층은 주택 소비만 증가하는 거냐? 임대료를 도와줬으니까. 아니고요. 자기가 벌던 돈은 여유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재화를 구입하는 데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식생활을 좀 개선한다든지 영향 있게, 아니면 아이들 교육비를 더 많이 지불한다든지.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주택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소비자 보조여서 거기 이제 단기하고 장기를 한번 좀 보면 넘어가 보시죠. 저 148쪽인데요. 가로선으로 임대료 보조 효과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단기죠. 단기. 뭐 저가 고가를 따로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와요. 단기. 이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저가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어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함으로 기존 공급자에게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렇게 수요가 변하는 게 이게 바로 단기죠. 그다음에 장기는 이제 공급이 변하겠네요. 저가 임대주택 시장에서 초과 이윤은 장기적으로 저가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임대주택의 양은 최초 균형 상태보다 증가하고 임대주택의 가치는 최초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다. 아까 공급이 증가하면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가 조금 되면은요, 어떤 것도 조금 뭐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지요. 예컨대 이제 아까 앞쪽에서 이 보조 방식에는 현금 보조가 있고 현물 보조가 있고 가격 보조가 있다,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소득 보조, 현금 보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소득층 보조하는 방법에는 소득 보조, 현금 보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물 보조, 현물 보조는 뭐 사실 잘 안 쓰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보조, 가격 보조는 이 집세 보조라고도 합니다. 집세. 그래서 집세 보조라는 게 있다. 그런 걸 다른 말로 이제 가격 보조이다. 이렇게요. 그럴 때 이 소득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현찰로 주는 거예요. 현금이요.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이제
현금 보조 또는 소득 보조고요. 지금 설명한 게 이거죠. 집 세보조 가격 보조는 뭐냐 하면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럴 때 100만 원을 어떻게 내란 말이냐. 너무 비싼데. 그러면 정부가 뭘 주느냐. 가격 할인 쿠폰을 줘요. 쿠폰. 쿠폰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50% 할인 쿠폰이다. 저소득층한테 나오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씩.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이 서민, 이 저소득층은 50%는 쿠폰으로 대체하고 절반 50만 원만 임대인한테 돈 내면 돼요. 그럼 임대인은 아니 절반만 받고 임대하란 말이냐? 아 그건 아니고요. 쿠폰을 동사무소 갖다 주면 50만 원을 통장 입금해 줘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받을 거 다 받았죠. 임차인은 절반만 낸 거죠. 이런 걸 이제 가격 보조라 그럽니다. 아, 집세를 깎아준다. 집세 보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건 어떤 거냐 뭐 그런 거예요. 소용 측면을 유리한 게 어떤 거냐 아니면 국가가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유리한 게 어떤 거냐 뭐 이런 걸 알자는 건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 용돈을 드린다 그럴 때 빤한 거 아니에요. 뭘로 드려야 좋아할까요? 뭐 현물로 과자를 사드려야 좋아할까요? 아니면 뭐 할인 쿠폰이라고 뭐 이상한 거 갖다 드리면서 어머님 필요하면은 가끔 영화도 보시고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도 싸게 사세요. 대신 돈은 알아서 쓰세요. 뭐 이런 게 좋겠어요. 현금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현금이죠. 뭐 그래야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금을 줘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 차원에서는 현금 보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아니어도 돼요. 뭐 요거 소득 보조, 현금 보조가 아닌 거 그거는 바로 정책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요거는 오로지 쿠폰을 집을 구하는 데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과 현상이라고 149쪽에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시고요. 150쪽에 가셔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죠. 공공임대주택. 이 공공임대주택은 개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여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인데 공공, 정부가 임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하실 때는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를 한 게 가장 편한데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사적시장 한 개만 그려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나눠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편한데요. 뭔 말이냐.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없을 때도 우리가 사적시장에서 알아서 전세나 월세 잘 놓고 잘 살았다고 이야기죠. 뭐 굳이 정부가 임대주택 그런 거 안 만들 때도. 그래서 사적시장에서 이미 임대주택이 잘 유통되고 있었는데 정부는 뭐 하려고 공공임대주택까지 만드는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이 정부가 보니까 현재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런데 평당 500이다. 야 뭐 이거 서민들이 어디 살겠느냐 싶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LH공사 사장을 불러요. 사장님, 잠깐 청와대 들어오세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늘 같으면 불러도 잘 안 오겠습니다만은 뭐 물론 안 부르겠죠. 그죠? 어쨌든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임대료가 요즘 비싸죠? 그러면서 혹시 LH가 마진 없이 만들면 얼마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LH 사장이 한 평당 3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아 그래요? 그러면 몽땅 만들었다고 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저 세종시 쪽에 50개만 시범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50개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채시장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공적시장의 공공임대주택은 새 거예요. 새 건데, 이 사람은 임대료까지 싸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사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기간 다 끝나면 이리 와버리죠. 그러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가 쫙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찹니다. 이제 수요가 싹 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채시장은 다 이사를 가버렸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즉 균형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상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수요가 변화할 때가 단기잖아요. 단기. 예, 단기에는 사채시장마저도 가격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시장에서 워낙 강한 경쟁자가 싸게 막 코를 대니까 사채시장도 충격이 빠져가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단기뿐이에요. 왜냐? 이쪽 사채시장의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500 바다의 정상이긴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강한 경쟁자 때문에 300밖에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부가 돈이 안 되니까 망해서 시장에서 퇴출돼요.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감소하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 퇴거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진입은 설명했죠. 돈만 되면 초과 수익이 있으면 들어온다 그랬고요. 거꾸로 초과 손실이 있으면은 누구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안 되면은 완전 경쟁 시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간다고 누가 막 울고불고 잡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시장 원리는 뭐 장사 되면 들어오는 거고 안 되면 나가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균형이 여기서 다시 1위 가더라. 1위. 그 이야기는 장기 공급이 변한 게 장기니까요. 장기에는 도로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가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다. 이게 사채시장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결론적으로 이거는 균형이 어디로 갔느냐. 이쪽에서 1위 거쳐서 1위 갔으니까 요리 간 거죠. 그럼 이렇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격은 옛날 그대로 원래 가격이고 사채시장은 임대주택이 50개로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늘린 것만큼 정확하게 줄어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적 임대시장이 없을 때도 100개였고요. 50개 새로 만드니까 150개 될 줄 알았더니 이쪽하고 경쟁해서 졌던 사채시장에서 50개가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량은 총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100개로. 뭔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제도 간의 비교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임대료 규제는 양이 줄어서 심각하죠. 임대료 보조는 양이 늘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요거는 양이 늘었다고요 줄었다고요 변화가 없다고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딱 정책으로 따지면 중간 정도 성격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아유,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분필가루 때문에. 임대료 규제는 굉장히 나쁜 제도예요. 마이너스. 임대료 보조는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립적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여기에 적어도 사채시장에는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랬죠. 공공임대주택 지어도. 그렇지만 공공시장으로 이사 온 임차인은요, 여전히 300 싸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누구는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 사채시장은 단기를 제외하고는 전혀 보호가 안 돼요. 잠깐 보호되다 마는 건데, 그러니까 공적시장의 임차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게 살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보호할 수 있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까딱 잘못 이해하면은
예, 이거는 뭐 아무 효과도 없네 이렇게 가는데 아니고 효과가 있죠, 그죠? 약간 그래서 이렇게 더더군다나 왜 그러면 여기는 싸게 300에 살 수 있는 것이냐? 아, 500에 300의 차익을 정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주는 겁니다, 보조.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저희 가로 1번에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개념 한번 보시면요. 네,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과제를 형성하여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혜택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거주하면 혜택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방금 이야기가 그거죠. 그 다음에 단기효과 보시면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시장의 수요가 공적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여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한다. 2번. 따라서 사적 시장 임대료가 하락하여 공적 시장의 임차인과 사적 시장의 임차인 모두 혜택을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장기 효과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되나 임대주택 시장의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100개로 불변이더라. 그 다음에 이번에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 사적과 공공 모두가 혜택을 본다고요. 오로지 공공시장의 임차인들이요. 공공시장의 임차인이다. 그 다음에 3번에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 임대료와 공적 시장 임대료의 이중 가격을 형성한다. 아, 즉 가격이 사적 시장은 500이고 공적 시장은 300으로 한 개의 가격이라고요. 여기도 이중 가격이라고요. 이중 가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 조금 빠른데 잠깐 쉬셨다 가시죠. 네, 잠깐 쉬었다 뵐게요.